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듯이 고려왕 순서입니다. 조선왕은 보통 외워요. 근데 고려부터는 좀 포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많거든요. 외워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하는 거면 좀 완벽하게 보고 싶다라던가 그리고 공무원한 곳을 준비 중이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좀 저와 함께 또 외워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산 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요 음에 맞춰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태해정광정성 목현덕 정문순 선원수계인이명 신희강고원충 렬선수계목정 민우창공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데요. 아, 또 음치 같은 느낌인데 길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2절도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 번 부르셔야 외우실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처음부터 태해정광경성 목현덕 정문순 선원수계인이명 신희강고원충 렬선수계목정 민우창공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산 토끼 토끼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충을 붙인 거는 고원충 다음에는 충렬왕, 충선왕 이 뜻입니다. 원간섭기라서 다시 처음부터 태조부터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태해정광경성 목현덕 전문순 선원수계인이명 신희강고원충 렬선수계목정 민우창공 민우창공에 공민왕도 공으로 시작하고 공양왕도 공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공민왕은 민자로 민우창공 이렇게 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한능검 수준에서는 앞에서 많이 나옵니다. 태종 광경성에서 많이 나와요. 태조와 그리고 이제 광종, 성종 이 세 왕에서 많이 나옵니다. 뭐 광종의 노비안건법이라든지 성종 최승로 신문 28조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건 한능검 수준. 그런데 한능검 심화에서 조금 어렵게 문제가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목현덕 정문순 선원숙의 인이명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업적 없는 왕들도 꽤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좀 기억해줘야 되는 왕은 뭐 좀 불교를 중요시했던 현화사를 지었던 현종이라던가 그리고 문종 뭐 최충의 문헌공도와 관련된 문종. 자, 그리고 이제 문종이 이제 문종 시기에 막 최충원이 막 사학시비도 만들면서 숙종 때부터는 관학진흥책을 해요. 숙종 때 뭐 서적포 아니면 숙종은 의천의 권위로 주전도감으로 화폐를 또 엄청 많이 만들었죠. 막 해동통보 활구 숙종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종 중요합니다. 예종은 관학진흥책 정말 많죠. 전문강자 7제부터 해가지고 양영고 뭐 장학재단 뭐 이런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인종 때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서경천도 운동 인종 때 김부식의 삼국사기 중요하고요. 의종 때 무진정변 일어났죠. 여기까지가 한능검에서 어렵게 나올 경우 그리고 공무원 한국사는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한국사이신 분들은 요 부분 중간의 왕들 순서 반드시 외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연도 못 외워도 지금 왕 순서 외우는 걸로 문제 한 문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한국사에서만 다루는 부분 한능검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바로 충자 들어간 왕들 짜증나죠? 정말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충부터 렬선숙 해몽정이었죠. 충렬왕은 기출왕이에요. 충렬왕은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에 일연의 삼국유사 제왕운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충렬왕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충렬왕부터 그 시기순으로 나열하는 문제가 나오면 다소 까다로운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충렬왕 다음에 충선왕이죠. 충선왕은 선사, 사림원, 뭐 가견법, 뭐 소금 전매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충선왕이 상왕으로 물러나고 나서 망권당 만든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재현이 망권당에서 교류했다. 뭐 성리학 교류했다.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렬선숙 누구예요? 이제 충숙왕이죠. 충숙왕은 찰숙 찰리 변이도감. 왠지 외국에서 만든 것 같은 그 찰리가 들어가는 찰리 변이도감. 전민변정 사업을 한 것이죠. 자, 렬선숙 해 충해왕. 충해왕은 망나니 같은 왕이지만 어쨌든 이상한 거 만들었어요. 편민조례 추변도감을 만듭니다. 전민변정 사업을 한 건데 이게 나오면 진짜 약간 욕먹을 수 있는 어려운 문제.
다시 말해볼게요. 찰리병이도감 다음에 충해왕은 평민졸의 추변도감. 저도 말이 버벅될 정도로 말이 어렵죠. 그 다음에 충무왕은 정치도감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충정왕은 뭐 한 게 없어요. 딱 3년 즉위하고 강화도로 유배 가서 독살당했어요. 이제 국민왕이 쫓아내버렸거든요. 별거 없다. 그 다음에 민우창궁에서 국민왕 완전 기출왕이죠. 완전 중요하죠. 국민왕은 달달달달 그 중요한 내용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국민왕 같은 경우에는 뭐 신도내 전민변정도관부터 해가지고 막 철령이부 쌍성총각 뭐 너무 많아요. 지금 말하기에도 너무 끊임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민우창궁에서 국민왕 너무 중요하고 우왕창왕 별거 없고 공양왕 때 이제 고려의 마지막 왕이다. 공양왕은 저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제 고려 망하고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최대한 간단하게 기출될 수 있는 왕만 집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왕 순서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거.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태해정 광경성 목현덕 정문순 선원숙의인이명 신희강 고원충 렬선숙 해목정 민우창공. 아 그리고요 아까 의종 때 무신정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신의관 고원충에서는 사실 이때는 무신직공기라서 왕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해서 별로 나오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은 그나마 고종 시기에는 몽골과의 이런 그 몽골의 1차 침입부터 몽골이 침입했을 때 시기인데 그때가 최후 정권기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원종 때 이제 강화천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충자 붙는 원간석기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고려왕 정리를 해봤는데요. 반드시 순서 외워주시고 제가 말한 중요한 부분 위주로 고려는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역대 왕조 쫙 흐름 꿰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이럴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